자, 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원래 감기는 아니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환절기의 여파로 살짝 비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의 없었던 적은 없는데, 오늘 유난히 좀 약간 심해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6강전 했는데, 예선전에서 아예 탈락을 했죠. 오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신규입니다. 잠깐만. 대한민국 마지막이 있네. 기본 선수단. 사용자 기본 선수단으로 하고요. 자, 어제랑 똑같죠? 문제가 뭐냐면, 내 실력이 문제야. 아니, 토고한테도 지고, 스위스랑 무승부 했었나? 근데 프랑스한테도 지고, 적어도 첫 상대가 토고인데요. 토고를 무조건 이기거나 무승부를 하거나. 근데 무승부도 안 돼요. 토고는 이겨야 돼. 이게 스위스랑, 이게 이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적응도 안 됐고, 안된 상태로.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건데, 연습 한판 하고 그냥 하는 건데. 약간 축구 게임 경력을 믿고 좀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위닝이랑 다른 점이 패스가 달라요. 제가 설정을 봤는데, 설정 키가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 키, 뭐, 예를 들어서 슛 키가, 그 뺏기인데, 뺏기랑 같이 고정, 그러니까 뺏기랑 슛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못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것만 되면 좋은데, 자꾸 제가, 그래서 좀 키가 헷갈려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안 가요. 그렇다고 이제 그 손가락 위치를 다 바꾸자니, 기존에 있던 그냥, 뭐, 전력질주나 이런 키까지 그냥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 패스 하나 때문에. 그것만 적응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제가 만약에 이게 위닝이었으면, 최고 난이도가 레전드인데, 레전드로 했으면 제가 진짜로 그 공격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공격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공격이 최고 난이도여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 가지 위안이 돼요. 난이도 설정을 했나? 다시 할까요? 난이도 설정 안한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떻게 돼 있지? 난이도를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설정을 최고 난이도로 해놔서 아마 이게 계속 고정일 거예요. 최고 난이도 고정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나가기가 없어요. 뭐야. 월스패. 모르니까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아예 난이도를 바꿔버렸는데. 그치. 월드클래스로 되어 있네요. 시간도 고정이에요, 이제. 안심하고 할수 있겠어요. 되게 작다,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 한다니까요? 약간 이분 누구지? 클로젠가? 독일 축구선수 클로젠가? 유니폼이 독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토고는 이겨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죠? 손이 약간 살짝, 약간 핑계를 대자면 손이 살짝, 방 나갔다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손이 살짝 얼었어요.
살짝 차갑습니다. 얼지나는. 자, 이겨보자. 얘네는 무조건 이겨야 돼서 만약에 제가 골을 넣어도 기뻐할 일이 아닌데. 아 이게 결과적으로 얘네가 잘해서, 상대방 AI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 실수로 인해서 기회를 계속 날려서 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고요. 모든 관중들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감각을 살려서. 김남일. 패스도 아직 이상해요. 패스. 공격수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중 패스. 수비가 다시 공을 잡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정말 멋진 드리블을 보여주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아우. 정말 멋지게 막아내는군요. 아우. 아우씨, 아. 아, 아깝다. 코너킥 기회, 일찌감치 첫 골이 터질 것인지. 됐다. 간결하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그 정도인가? 헤딩. 헤딩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페널티 지역 안으로 낮게 들어옵니다. 가자. 아. 네, 헤딩을 했지만 정확도가 없습니다. 골대를 넘어갑니다. 근데 내 머리에 맞긴 맞았네 이게. 아, 빈 공간이 없었는데요. 그냥 저기 상대방이 걷어낼 줄 알고. 아, 공이 너무 빨라요. 아데바요르. 옛날에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요즘 게임에 적용돼 있다고 또 이게 또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또. 근데 이 토크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정확하네요. 아 저게 대각으로 꺾기 달리기가. 오 뭐야? 이게 웬 웬 기회예요? 측면으로 세도합니다. 야야 거기 아니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이게 그 한계치가 있나? 아 과감한 슛이에요. 오 멋지군요. 좋습니다.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약간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계치가 있고 그런가요? 잘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이건 안 아... 아니 수비가 어디가 쏟아. 좋은 기회네요. 헤딩 위기를 이런 식으로 좀 보호를 해줬을 때 다들 어디 간 거야 아까. 피곤하게 하네. 골키퍼 위기 모면합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옵사이드가 골. 저게 아마 관중석이 이렇게 손 흔들거나 그런 건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천연의 신화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의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저게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제 기억이 저 맞다면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 한번 줬다. 연습의 기회입니다. 근데 제칠 수가 없는데 능력이 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꺾기가 안 됐어. 도대다. 리본배. 우리나라 선수들의 정보력이 좀 부족했나봐요. 아테우데이. 민첩한 선수들은 뭔가 더 느려진 느린 느낌이고 수비수보다도 느린 느낌이 있어요. 오. 사이코. 아테우데이.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게 얘네가 그걸 컨트롤하는 게 공격 준비를 합니다. 과연 첫 골을 누가 터뜨릴지 궁금합니다. 공간을 확보한 선수에게 철미하게 패스합니다. 공격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빠른 거 봐.
헤딩으로 위기 모면합니다. 리본베. 그거 안 떠올려 누르는 거 안 돼요? 총력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으니까 뒤로 빼는 거고. 전반전 마무리 시키는 거. 0대 0의 점수를 기록한 채 선수들 락카룸으로 향합니다. 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 게 좋거든요. 주심과 선수들 모두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 못 이기더라도 스위스 둘만 이기면 되니까 얼마나 쉽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16강 어제랑 규칙은 비슷한데 제가 16강에 들면은 그때부터는 저장을 하면서 뺄 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뭐 현김의 왕까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쟤는 아니 높았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 위에 있는 애가 안 달려와. 제 보고 패스 줬는데 공도 그쪽으로 안 가고. 이게 스루 패스를 아니 센터링을 올리려면 제가 방금 전에 대각선을 누르고선 센터에 올렸는데 직선으로 날아간 거예요. 수비수를 따돌립니다. 약간 이게 센터링을 올리려면 앞으로 가다가 앞에 가는 키를 떼고 그 다음에 방향키 위에 거를 누르던지 아래 거를 누르던지 해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키를 떼고선 패스 저기 센터링 올려야 되나요? 이땐 또 잘 돼. 대각선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약간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 건데 해가지고 선수들 공격에 가담하면서 압박을 해줍니다. 박지성입니다. 야 너 자식이 무조건 달려. 별 붙은 박지성이니까요. 여기서 그냥 지체 없이 이거야. 그래 이거지. 그렇지. 맞네.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 바양키 앞으로 가는 걸 떼고 그냥 그 아래로 아래 방향키 누르면서 센터링을 보는데 너무 뒤로 준다 센터링. 아하 아 정말 이게 공식적으로 뒤에 있는 애들이 머리가 더 크게 만들어졌나봐. 아니 다 뒤에 있는 게 머리가 크네. 화면상 뒤에 있는 애들이 머리가 더 커요 앞에 있는 것보다. 멋진 로빙 패스. 이게 지금 슛키가 D키인데 D키로 지정했는데 슛키를 누르면 공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슛키를 누르면 상대방한테 달려가기거든요.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걸 안 쓰고 그냥 방향키로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가는 찾는 중이에요. 위닝도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는데 추적 기능은 너무 이것을 애용하면은 한번 지켜볼까? 아니 위닝이 아니라 이거 지금 박스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이게 아씨 안 될 줄 알고 눈물이 돼버렸어. 슛이 나 취소할라 했는데. 자 이제 코너킥. 선수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만큼은 훨씬 잘 뛰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졌습니다. 아 무리예요. 스위스들에게 정말 쌓여 있었는데요. 유승아 패스 가로 치였습니다. 저 괜찮아 좋습니다. 박지성 가자 가야지. 그렇지 오이하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니. 총 공세입니다. 한 골 넣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거든요. 지금 한 골 넣기는 순간 진짜 아무래도 어제도 그랬으니까. 이번 코너킥 멋진 세트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한 골만 더 넣자 우리. 됐다. 코너킥 쳐내는 골키퍼 김진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한 골 리드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확아 대각선 나도 뭐 습관적으로 대각선으로 우선 센터리 올리니까 이렇게 돼요. 김남일 태클 조심해라. 저 선수 이성을 잃었군요. 태클 상황이 아니었는데. 회장 퇴장. 야 이건 지면 안 돼요. 퇴장은 얼마나 좋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안 좋은 시점에 이게 거리가 좀 되게 가까워 보였는데 이게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인데 지금 이게 좀 더 이제 와이드 3인칭으로 볼 때는 거리가 훨씬 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페널티킥 수준인데 거리가 땅볼로 이렇게 차고 싶은데 가마차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차보자. 아 중거리 날립니다. 아 가마차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페널티킥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연습한다고. 경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 결과는 아직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사리코우 높게 크로스 패스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잘했어요. 여러 선수가 공격에 가담합니다. 아 막았습니다. 골키퍼 헤딩 슛을 막아냅니다. 거미선입니다. 네 골키퍼 덕분에 계속 경기를 리드해 나갑니다. 아 승점 3점을 얻으면서 이겼나? 첫 경기를 아 16강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확보했다는 사실. 이윤룡 선수는 어떻게 하나 이윤룡. 이제 남은 경기는 두 경기죠. 아, 지금 아주 마무리 아주 좋았어요. 네, 박문성 씨와 함께 여러분께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 뭐 도장 찍혔는데? 스탬프가 찍혔네. 승리. 저장하고요. 다음이 프랑스네. 어 어제는 원래 스위스 아니었어? 어 프랑스 먼저인데? 사실상 우승 후보죠. 그래서 어제도 해봤지만 약간 좀 확실히 같은 난이도지만 어 난이도가 한층 더 상승된 느낌이에요. 이 프랑스는 약간 패배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티에리 앙리가 있고 루이스 피구가 있어요. 아 지단 지네딘 지단이 있고 피구 포르투갈이지. 그리고 누구 있었지? 어쨌든 그 둘만 해도 굉장합니다. 지단과 앙리. 네 앞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트레제게 맞아 트레제게도. 네 그것만으로 아주 무조건. 그렇죠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최소한 아. 이겨서 승점을 아. 보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지역에서 볼 빼앗깁니다. 필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앞으로 패스 좋습니다. 확실히 저게 유리하면 안되겠어. 쉽게 내줄 리가 없지. 볼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공 돌리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패스 조직력이 참 뛰어나군요. 공을 뒤로 돌릴 때는 그냥 안 쫓아가고 가만히 지금 지들끼리 혼자서 체력을 빼니까. 말로우다 볼 잡는 찌네디지다 가는 척.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아니 저걸 왜 못 뺏은 거야. 다 뺏어놓고서 왜 공이 나한테 안 온 거야. 공을 잡아내네요. 이런 거 이천수. 아 줄 때가 뺏길까봐 그냥 성급하게 줬네. 높게 크로스 패스합니다. 가자. 아. 코스로 멋지게 막아냅니다. 쿠폰이에요 키퍼가? 근데 키퍼 이름을 못 봤네. 봉성.
지성.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패스. 됐어. 터치가 상당히 좋으네요. 가자. 아씨. 아, 저렇게 나오네. 말로다. 이천수. 이천수 뭔가 그 움직임이 느려요. 자기 진영에서 멋진 플레이를 해줍니다. 민첩한 선수잖아요. 이 시절이면 완전 전성기지. 아, 태클 당해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수비가 지금 꼼짝 못하는데요. 지성. 아, 이게 안 찍혀졌네. 김진규. 김남일. 아, 이거 저기 아, 파울 아니에요? 얘네를 이기면 난 우승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승 후보 팀이니까. 갈라스. 트레제게. 네, 골키퍼 잘 막아냅니다. 네, 골키퍼 던져줍니다. 박지성. 박지성. 파울. 아, 근데 이거 놓치지 못하는 거네. 조심히 가득한 거니까요. 아, 너무 심판분 주신 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게 카드를 보네. Z로 해볼까? 이게 방향키를 눌러서는 방향이 안 꺾여요. 그래서 Z? ZD? ZD 해보자. 먼 거리에서 시달립니다. 아, ZD 같은데.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찬 것 잘 막아냅니다. 아, 일단 해보자. 그렇죠. 골키퍼 불리한 위치에서도 선방이 됐네요. 살짝 킨 것 같아. 볼 잡은 트레제게. 이제 수비가 공을 잡았군요. 아, 강시가 안 된다. 실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니가 공 잡는 순간 바로 다 뜨는 거야. 아, 태클로 공 빼냅니다. 뽕송. 아니, 쟨 중간에 갑자기 왜 뛰어나와가지고 패스를 받지도 못했고 공만 애매하게 줘버리네. 안 되죠. 예, 수비수 멋지게 막아줍니다. 이천수. 이천수. 볼 가로챕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달려야 돼. 안 되겠다. 앞. 정말 멋진 골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멋진 크로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야죠.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제대로 못 봤어요. 아, 진짜 이거 완전 그냥 이거 완전 아 무섭지. 시간이 45분인데 네, 주심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재 점수는 0-1입니다 아니, 이천수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잡았던 기회 만큼이나 골이 터져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이천수를 빼고요. 그리고 설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국 넣어야 돼요. 박주영 빼고 여기다가 유상철로 갈까? 그냥 김도현인가? 그렇지. 김철 안정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송정 쪽에다가 차두리를 넣어서 스피디한 역습을 시도할 가능한 거. 아, 네, 아씨. 태클 반칙 아닙니다. 볼을 뺏어냅니다. 그렇지. 박주영 아스날 그런 패스예요. 그렇지. 아, 돌아왔어. 아, 저기요. 아니, 그 너무하시네. 자, 이제 교체된 선수들 경기에 빨리 적응해야겠습니다. 아, 태클 좋아요. 오, 뭐지? 미드필더에서 잠시 소강 상태.
가슴을 이용한 볼 트래핑. 패스가 잘 돌아갑니다. 아, 한치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지단 미드필더 공 가로 채웠습니다. 안정환. 아, 줄 데가 없고. 뒤란. 도라스. 멋진 로빙 패스로 연결해 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공을 빼내는군요. 아, 진짜 너무 빠르다. 민첩해. 비에이라. 말로우다. 그렇지. 차들이 갑니다. 아, 이게 안 돼. 안 돼. 뒤랑. 팀 조직력이 돋보이는 패스. 달려가면 안 되고. 노마크 선수에게 패스해 줍니다. 뒤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골키퍼에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승부라도 하자. 해야 돼. 차두리. 김남일. 아우. 비에이라. 아주 깔끔한 터치입니다. 안 돼. 골키퍼와 정면 대결. 가자. 아, 멋지게 잡아냅니다. 이게 제 옆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 선수들은 저 거리 감각이라는 게 직선으로 보니까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격수 뒤를 잘 쫓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여기 옆으로만 볼 줄 볼 수 있다면 됐다. 지금 시도 하나요? 아웃되면서 드로잉 공격이 주어집니다. 과연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우리 선수들은 메시가 아니에요. 페널티적으로 날아갑니다. 아니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 아, 좋지 않은 크로스 패스. 그치, 받아주는 애가 없다. 드로잉 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지? 잠깐만. 포메이션을 좀 바꿔야겠어. 4-3-3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가자. 이동국. 그렇죠. 공격수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수비 라인이에요. 볼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손으로 수비수에게 패스합니다. 차두리. 아, 이거 안 됐네. 저돌적인 태클 효과가 있네요. 아, 그렇죠. 멋지게 차단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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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바로 완벽한 수비예요. 물샐 틈이 없네요. 자, 트레제게. 드립을 좀 그만해야겠다. 트레제게. 네, 아, 야, 이거 안 된다. 슛! 전후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코너킥 얻어냅니다. 선수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1대0은 안 돼. 1대0으로 완벽하게 수비하는군요. 네, 골키퍼가 차려주고 있고요. 공격수들 한 골만 넣어주면 동점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네요. 아... 비에이라. 말로우다. 3분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3분이요, 3분. 도라스. 말이 3분이지 실제 시간은 1분도 안 될 텐데. 맥세스. 아. 결국 무릎을 꿇고 마네요. 조별리그 2차전은 패하고 맙니다. 뭐야, 얘네는 완전 확정인가 보네. 스위스 이겼으니까 확정인가 보다. 오늘 경기 패배로 인해서 승점은 3점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은 매우 저조했는데요.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패하고 마네요. 박문성 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다음에 내가 제가 스위스를 이겨야 되죠. 무조건. 어차피 지금 스위스랑 저기 토고는 한 번씩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 나도 한 번씩 패배했구나. 아 누가 이겼을까 쟤네는? 스위스랑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승부도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건. 그래.
그래야 확정할 수 있어. 네,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근데 색깔이 좀 헷갈리네. 뭔가 빨간색이니까 참 우리나라 같아. 뮬러. 로마크 선수에게 패스해 줍니다. 페널티 지역을 골키퍼 아주 잘해 주었어요. 정말 가까이에서 쏜 슛인데 잘 막았습니다. 골키퍼 멀리 차내는군요. 서돌적인 태클 효과가 있네요. 아우, 좋다. 이천수. 미드필더 아, 공가로 쳤습니다. 한 명 제끼는 게 너무 어렵네요. 우리나라 선수들. 김남일. 아, 태클 좋았습니다. 저기 한 번에 뚫렸으면 바로 역습이 가능합니다. 수비가 다시 공을 잡네요. 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로채기. 이동구. 가자. 저기 왜 거기서 멈추니? 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아우씨. 아우. 시글러. 골초리 좋습니다. 이 경기 말고 다른 무장에서는 또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 점수가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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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됐어. 아, 씨. 아, 나 땅볼 슛 했는데. 하카니아키. 역줄 아웃 던지기입니다. 박주영. 아, 씨. 야, 어떻게 패스하는 거 자체도 스릴감을 주냐, 우리나라. 아니 준비 좀 하라고요 그쪽. 아, 자, 크로스 하나요. 아니, 크로스를 눌렀는데 저 선수가 늦게 쳐요. 난 이미 눌러서 떼는데. 보게. 시글러. 그렇지. 아우, 야, 야 좀 그 좀 앞에 좀 아 좀 그 보게. 아씨, 안 돼. 지금 슛 골, 골입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확한 패싱의 골이에요. 조준혁의 승리네요. 최고로 멋진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경기 시작 25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첫 골이 나오는군요. 아, 이거 제끼는 게 확실히 어려워. 인터셉트 된 공.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이걸 또 여기서 친다고? 먼 거리를 단독 돌파, 수비수도 긴장합니다. 와, 이 자식 봐라. 완전 막혔어. 위치 선정과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니. 슛! 네, 강슛 좋았습니다. 아니, 공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줄 나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약간 공이 다시 또 득점. 좀 헷갈리기만 합니다. 핸드볼 경기를 보는 듯합니다. 아, 막았는 줄 알았지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한 골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2대 0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숱한 공간이 올 텐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야, 이거를 자, 아카니아키 다시 재빨리 넘겨줍니다. 뮬러. 자식들이. 그렇지, 그렇지. 이동구. 그렇지. 됐어요, 됐어요. 아, 네, 그냥 중거리 슛을 노려야겠어요 이거. 중거리 슛을 노린 다음에 노려야겠어. 좋은 지점으로 패스. 뮬러. 이게 각 시리즈마다 어떤 거는 중거리 슛이 잘 들어가고 어떤 시리즈는 뭐 세트피스가 잘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 연속해서 골이 터지고 있는데요. 오늘 해트트릭 기대되네요. 이제부터 스미스 트리그를 집중 마크 하겠죠. 박지성. 아니 이게 한 명도 제낄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큰 게
나는 약간 저기 뭐야 패스 개인 돌파가 있어야 뭔가 패스 줄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네, 3대 0. 전반전 경기 끝납니다. 전반 45분이 다 흘렀습니다. 방문선수의 경기가 참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아직 자, 이제 후반전 관중들 모두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볼 가르칩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연습이나 하자. 보게. 긴 패스인데도 참 정확하군요. 아, 바로 띄웁니다. 강슛! 네, 헤딩슛 방향 벗어나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경기를 리드하면서 승리를 붙이려는 시도도 아, 계속됩니다. 축구. 아, 이거 되게 돼. 아니, 왜 거길 지나가? 알렉산드르 프레이. 진짜 위험하다, 오늘. 좋은 패스입니다. 이동구. 여러 번의 패스가 물 흐르듯이 연결됩니다. 이게 잡자마자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헤딩으로 위기 모면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패스가 아닌 이상 진짜 완전 패스 축구를 해야 되나 봐요. 오늘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타구장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와 지금 뭐냐면 그냥 개인 드리블 해봤는데 자기가 혼자 드리블하다가 실수 공을 놓치네요. 김진규. 김남일. 맞아. 저 패스는 50% 운이었어요. 아우. 만야. 볼 잡는 하칸 야킨.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수비수 물새 틈 없는 수비를 하고 있네요. 카바나스. 뮬러. 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는 시간이 한 7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드로인. 세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선수 교체를 합니다. 박지성. 볼 뺏깁니다. 위험해요. 측면 공격이 활발해집니다. 슈팅 찬스.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아, 지금 보셨습니까? 또 득점이네요. 방금 건 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슈팅이에요. 여기서 실수. 네, 골키퍼 정말 막막한 심정이겠어요. 막막한 정도가 아니라 윗목을 준비해야 돼요. 경기 좀 일방적이죠. 4대 얼마나 0입니다. 고민을 많이 빠졌을까 싶어요. 이영표. 박지성. 김남일. 와, 줄 데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 줄 때도 없어. 다른 팀의 경기 개인 돌파도 안 됐는데. 개인 돌파를 좀 연구해. 측면 돌파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 돌파가 네, 필요해요. 크로스 패스 할까요? 간단하게 한 명은 제칠 수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의도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지친다는 건데. 태클 성공. 볼 가르칩니다. 잡아 당기네 그냥. 나름대로 분전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뮬러. 한 골이라도 넣어보자. 그렇지, 이거를 넣어야 돼. 네, 좋은 슈팅 찬스입니다. 아, 이게 바로 꺾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동작이 꺾고 바로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개인기 쓰는 맛이 없어요. 뭔가 패스 위주 축구를 해야 되나 봐요. 크로스 패스로 연결될까요? 근데 심지어 패스 줄 때도 네, 없어. 아니, 우리 입시 선정이 네, 위험지역에서 볼 빼앗깁니다. 요한 보게. 일단 대충 드리블의 느낌이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약간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리블 됐는데 난이도가 아무래도 월드클래스이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는 그냥 속질 않네요. 크로스 패스. 아, 잘 막았어요.
있어요. 문제에서 슛. 아, 골키퍼의 좋은 패스 위주가 돼야 된다는데. 골키퍼 멀리 처리합니다. 4대 0 경기 끝이 납니다. 패스가 줄 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네요. 네, 강호들과의 틈바구니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해서 결선 토너먼트에 올랐는데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탈락이지 뭐. 너무 빨리 끝났다. 자,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이게 뭐야? 아, 레드카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세계 순위 현재 뭐야? 1위가 프랑스네. 제일 많이 넣나 보네. 그다음 브라질, 스페인이 3등이고, 체코, 그다음에 네덜란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9위야. 독일 13위. 우리나라 순위권에도 없어. 아,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합니다.